그게 중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어서 네. 놀랬고 그걸 또 엄청 좋아한다고 그랬더라고요. 야, 아니 우리가 있잖아요. 저 같은 경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중국에서 만약에 진짜 욕먹 고르면 1억 명한테 욕먹 고르겠어. 기본 1억, 기본 1억. 무슨 뭐 다행이다. 다행이다.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. 시장이 크다 그러면 아 우린 거기서 사랑받을 수 있겠다 그거 그 수를 세고 있는데 김구라 씨는 거기서 욕 얻어먹어. 그건 생각해. 내가, 내가 현실적인 거야. 캐릭터가 김구라 너 가면 욕 엄청 먹어. 캐릭터가 욕 많이 먹는 캐릭터니까. 그러니까 그 와. 진짜 실제로 그 제가 예능 프로를 한 6년 전에 하나를 나갔었는데요. 중국에서요? MC들이 되게 짓궂은 MC들이었어요. 네. 되게 이정현 씨 이렇게 시청률 제일 낮은 프로에 왜 나왔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나는 너네들이 찾아줘서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나왔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률 꼴찌야 몇 명이 보는지 알아 이러는 거에서 몇 명이 보는데 하니까 1억 명밖에 안 봐. 아쉬운 꼴찌인데 1억 명이. 아 김현중 씨는 만만치 않아요. 제일 시청률 많이 나왔던 게 뭐 누적 그 시청자 네, 수 뭐 쾌락 대본영이라는 프로그램을 나왔었는데 제목 좋은데 쾌락 잠깐만 대본. 이거 뭐 쾌락. 성인 영화예요 뭐 어떤 쾌락이지? 쾌락을 그러니까 뭔 쾌락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시청자들의 재미를 좀 몸개그도 하고 오늘 따지면 오락이네 오락 네 오락 아 이게 예능 프로그램 네 예능 프로그램인데 뭐 3억 5천 그러면 거기 뭐 이렇게 올 때 방청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뭐 추천 건을 하는데 거의 몇만 명 중에 딱 200분인가 300분밖에 못 들어오더라고요. 야, 그럼 추천 건 뽑는 것도 아니겠다. 그럼 안표가 돌고 그랬어요? 안표도 막 돌고 안표 막 100만 원씩 하고 아, 그래? 근데 그렇죠. 지금 이거 하시게 좀 너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언급을 하니까 어쩔 땐 좀 그렇죠? 그러니까 저는 국내 무대에서는 웬만하면 안 하는데요. 그래. 중국 분들은 좋아하시죠. 중국 분들은 정말 하나를 좋아하시면 끝까지 좋아하죠. 맞아. 그래서 계약서에 넣어요. 아, 와를 중국 해라. 공연을 할 때 꼭 와를 해라. 와는 꼭 부릅니다. 그리고 이게 계약서 내용이 하고. 있어요. 네. 아, 혹시 중국말 버전인가요? 중국 팬 분들은 한국말로 들으시길 되게 원하세요. 그렇죠. 예. 한국말로 그럼. 하는 와를 그렇죠. 듣고 싶어요. 우리도 영웅본색 그 주제가 그렇죠. 그냥 들으면 좋은데 또 사표를 던져라 뭐 이러면 조금 이상하잖아요. 맞죠. 추천하는 진짜. 좋아요. 되게 좋아하거든요. 대단하네. 그리고 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공식 주제가를 부른 20명의 가수 중에서 유일한 외국 가수이기도 했어요. 이정현 씨가. 완전 터졌네요. 아, 축하드립니다. 아, 이게 이제 부러운 거예요. 그동안 한국에서 뭐 좀 활동이 뜸해가지고 이정현 씨 뭐 하나 이제 가끔 궁금했었는데 어우, 너무 대단하십니다. 그러니까 그 중국 가수분들이 많이 번안을 해서 불러주셔서 노래가 되게 유명한 것 같아요. 노래가. 또 김현중 씨가 그건 사실이에요? 뭐 이제 달에 갈 계획이 있다? 우주여행 갈 수 있는 이제 코스가 이제 생기더라고요. 그렇죠. 뭐 이제 민간 업체에서 비싸죠. 민간 여행을 했는데 우리나라로 한 2억 정도 가까이 들더라고요. 아, 2억이요? 네, 근데 그걸 어떻게 가야 될까를 생각했는데 아직은 저 같은 사람은 취급을 안 해주더라고요. 더 명사나 더 돈이 많거나? 네, 그렇거나 뭐 지금 대기자가 많아요? 대기자 뭐 예를 들어 뭐 제가 알기로는 저스틴 비버도 있고 비버 그다음에 엔싱크 어떤 멤버도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. 했다가 저스틴 팀버레이크 말고? 네, 다른 멤버가 그 신청했다가 그래서 뭐 그래서 우주가 오고 싶어서 안 한 사람도 있겠지.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. 아,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. 그 정도의 부는 못 얻었겠지만 그래서 명성을 얻어서 그 우주선에 꼭 탈 수 있게끔 꼭 죽기 전에 한번 가보고 아쉬운 마음을 좀 뒤로 하자면은 일단 검증이 안 됐으니까 한 1차부터 한 100차까지는 보내보고 검증 받은 다음에 한번 안전한지 그렇게 위안을 삼고 있다? 근데 두 분 얘기를 들으니까 저 되게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되네요. 두 분 한류스타시고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에서 활동하고 계신데도 지금 불구하고 월드스타를 넘어서 우주스타로 그러니까 가고 싶다고 지금보다 더 명성을 쌓아서 우주를 가고 싶다는 얘기하시잖아요. 근데 뭐 10만 명, 뭐 20만 명 앞에서 노래하시는데 저는 고작 한 500명 앞에서 행사사에 보는 걸 여기 지금 얘기하려고 아이고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다시 한 번. 그러다 행사 안 들어오면 어떡해요. 그래. 맞아요. 그러니까 정정하셔야겠네요. 500명 앞에서 서기 싫다 이거죠? 아니 20명도 괜찮아요. 20명. 작은 사회 좋아요. 소소한 거. 돈만 나오면 가족적인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좋아하는 거.
김성경 씨입니다. 이분 풍문 저희 제작진이 예전 자료까지 아주 싹 뒤졌어. 예, 뒤지고 훑고.